이렇게 생겼다니까. 영수사 쪽으로 안 내려오고. 영수사 쪽이 춥잖아. 갑자기 바람도 세고 엉달졌을걸? 일단 한번 가보자고. 네. 자,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새로 생긴 주차장 모습입니다. 얘들이 계절을 잊었구만 하면 안 되니. 1년에 두 번 피는 건가? 봄, 가을에 두 번 펴려 그러나? 개나리가 피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봐봐. 지금 겨울인데, 초겨울인데 피어 있네요. 저쪽 나무도 있다고. 어디? 아, 저 화장 폈네, 여기는. 아, 이 겨울에 개나리 꽃이 화장 피었습니다. 겨울 어떻게 날려고 그러노? 이 겨울에 다 얼어 죽겠습니다 이거. 아 맞다. 응? 까베기 나무라고. 까베기 나무라고. 여기 꽈스. 까베기 저도 꽈스. 꽈베기 나무. 아니 둘이가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베베 꼬면서 올라갈까? 포옹원에 가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천 두타산 산행 왔습니다. 두타산은 호평저수지 붕어마을을 끼고 있는 산입니다. 정상 높이는 598m고 주차장에서 정상까지 거리는 약 4.5km 정도 됩니다. 왕복 9km 정도 되고 휴식 포함해서 약 4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자, 부지런히 올라가겠습니다. 팔각정자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쉬어갑니다. 동계암교 주차장에서 1.35km 올라왔습니다. 전망대 2.65km입니다. 두타산 정상 3.15km 남았습니다. 자, 정상 쪽 올라갑니다. 오늘 초겨울 날씨인데 상당히 포근합니다. 날씨도 좋고 미세먼지도 없고 산행하기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초입인데 경사가 그래도 꽤 있네요. 그래서 아직까지 가을의 정취를 조금은 느낄 수 있습니다. 낙엽을 바른다는 게 상당히 운치가 있습니다. 동계암교 주차장에서 2.3km 올라왔습니다. 전망대까지 1.7km 남았습니다. 두타산 정상 2.2km 남았습니다. 잠시 쉬어갑니다. 아이고. 밑에가 이제 돌리게 돼 있네. 동계암교 주차장에서 2.75km 올라왔습니다. 전망대 1.25km. 두타산 정상
1.75km 남았습니다. 지금 시각이 11시 50분입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능선이 붕어마을에서 두타산 쪽으로 올라오는 산 능선입니다. 아, 이게 단풍이. 뭐? 어떤 거? 나무야, 그것도. 아, 왜 이럴까? 저 나무 옆에 같이 붙었잖아. 이상하네, 이거. 다른 나무가 붙었네,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아, 나무가 이렇게 붙어있네, 이게. 이게. 종류인데. 참나무가 소나무를 받쳐주고 있네, 이거. 희한하다. 주차장에서 3.5km 올라왔습니다. 전망대 0.45km 남았습니다. 두타산 정상 0.95km 남았습니다. 저 앞에 여기 전망대인데 전망대 올라가는 계단길입니다. 전망대 올라가는 마지막 오르막길입니다. 이 코스에서 가장 경사가 높은 전망대 올라가는 길입니다. 전망대 도착했습니다. 힘들어요. 동잠교 주차장에서 4km 올라왔습니다. 두타산 정상 500m 남았습니다. 전망대로 올라갑니다. 약간 뿌였네. 약간 뿌였네요. 왼쪽에 있는 게 여기 초평교지잖아. 전망대에서 내려와서 두타산 정상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두타산 정상까지는 약 500m입니다. 동장교 주차장에서 4.2km 올라왔습니다. 두타산 정상 300m 남았습니다. 붕어마을은 10.5km 남았습니다. 동냠교 주차장에서 4.4km 올라왔습니다. 전망대에서 400m 올라왔습니다. 두타산 정상 100m 남았습니다. 정상 올라가는 길입니다. 아, 정상에 있는 산나무입니다. 정상에 있는 이 산나무
멋집니다. 두타산 정상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각이 12시 30분입니다. 등산 시작한 지 2시간 지났습니다. 정상 모습입니다. 여기도 밥 먹으면 돼. 여기 등산까지 한 개씩 세 개야 돼. 아유. 저 정상인데 이쪽으로 가면은 붕어마을 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여기 쉼터입니다. 쉼터. 정상의 쉼터입니다. 벤치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아, 여기 소나무가 아주 멋지게 생겼습니다. 지금 시각이 1시 10분입니다. 점심식사하고 동장교 쪽으로 내려갑니다. 동장교까지 4.5km입니다. 전망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동장교 4km 남았네. 4km. 소나무 새총가지 같이 생겼네. 낙엽길입니다. 다리 아파요? 네. 천천히 가요. 동잠교 주차장 3.5km입니다. 투타산은 산이 그리 높지 않고 등산하기 좋은 코스입니다. 뭐 암릉과 암벽은 없지만은 헛길이고 상당히 트레킹 하기에는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 두타산 앞에 초평 저수지, 예, 굉장히 유명한 초평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저수지에서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낚시하시고 또 산에 등산도 하시고 그리고 내려가셔서 붕어마을 가서 또 붕어찜도 드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뭐 오시는 분들 낚시해서 오시는 분들 한 번쯤 산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말라버린 낙엽을. 단풍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들썩합니다. 가을이 다가고 이제 겨울인데 주차장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각이 2시 40분입니다.